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봄이 찾아온과 동시에 코로나19 규제도 점차 완화가 되면서 봄나들이를 떠나거나 또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에 발맞춰서 저희 다정다감에서도 우리 지역에 불어오는 싱그러운 봄 소식 다채롭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박혜영 리포터,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숭례문, 또 흥인지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숭례문하고 흥인지문 하면은 국보 1호, 그리고 우리나라 보물 아닌가요? 역시 알고 네.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바로 우리나라의 제1호라는 사실인데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두 곳도 제1호로 지정된 곳들이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만물이 피어나는 계절 봄. 자연이 선사한 봄의 선물을 다채롭게 만끽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봄 향기 가득한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따라오세요. 첫 번째 정원을 찾아 도착한 곳은 천안. 와, 찾았어요. 대한민국 제1호 민간정원 드디어 찾았습니다. 고고씽. 정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알록달록한 꽃들이 반겨주는 이곳. 이미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봄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누가 이 정원의 주인인가 궁금해지던 찰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야, 정말 열심히 정원을 가꾸고 계신데 네네네. 혹시 이 정원의 주인공이세요? 주인공 같이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주인이고요. 제가 이 정원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제1호 민간정원의 주인 오부영 대표를 소개합니다. 물길이 마르고 인적이 끊겼던 4만 2,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버려진 산이 2015년 대한민국 제1호 민간정원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부영 대표의 피, 땀, 눈물이 담긴 정원 지금부터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어떤 것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너무너무 사랑하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제주도 여행 시켜드릴게요. 제주도! 네. 좋죠? 가시죠? 네. 가시죠. 떠나요. 가셔요. 둘이서. 같이요. 혼자 없어요.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만 제주도인 줄 알았는데 나무의 귤이 주렁주렁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 귤이더라고요. 와, 진짜 막 귤도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아니 선생님, 정말 여기 제주도 같아요. 지금 시켜야 되는 모든 게 다 제주도에서 공소해온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제주도에도 지금 흔치 않거든요. 작은 귤부터 저희 머리만한 그런 귤까지 모든 종류를 다 거의 저희가 갖고 왔다고 보면 맞으실 거예요. 굉장히 탐스럽게 열려 있거든요. 제가 하나 이렇게 톡 따가지고 까먹어봐도 괜찮으세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식용이에요, 다. 우와, 저 지금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라 천안에 있거든요. 네. 천안에서 직접 딴 귤 한번 먹어볼게요. 상큼해요. 상큼해요? 너무 맛있어. 맛 좋죠? 농약이라는 건 아예 쓰질 않아서 그런 면에서도 좀 믿고 또 드실 수도 있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귤들은 다 관상용입니다. 눈으로만 느끼시고 이 귤을 절대 따시면 안 됩니다. 직접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300여 종의 식물들로 가득 채운 식물원. 그래서 그런지 이 공간이 더욱 제주도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사장님. 아니, 야자나무가 엄청 커요. 네, 그렇죠. 네. 설마 이것도 제주도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나무가 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일이 돌을 다 파헤치고 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서 차량에 실어서 배에 태워서 또 육로로 수송해서 여기까지 갖고 와서 이 살려놓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는. 진짜 보물 같은 예, 야자수 나무를 봐야 이게 진짜 제주도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진짜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곳 천안에서 제주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식물원에
강원원에서의 행복했던 제주 여행을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소나무와 조형물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의 소리가 우리를 부릅니다. 지금 무슨 소리 들리시지 않나요? 뭔가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저희 정원의 하이라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기대하실 만하죠? 네. 네, 엄청나죠? 네. 네. 전국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진짜 인공폭포, 단 하나밖에 없는 인공폭포인데 산림훼손을 안 하려고 위에서부터 만들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어요. 항상 저희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물소리도 듣고 개음을 퍼붓는 폭포, 모든 스트레스를 다 여기 오시면 날리고 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공폭포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탁트인 전망이 펼쳐지는데요. 정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어떻게 이렇게 곳곳에 멋있는 곳들만 잔뜩 있는지 눈 동그랗게 뜨고 진짜 감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정원을 만들게 되셨어요? 제가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모으게 됐어요. 좋은 나무부터 좋은 돌, 좋은 식물을 많이 모으게 되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이런 정원을 오셔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가꾸고 있습니다. 오보영 대표 덕분에 생기를 잃어가던 산엔 다시 물줄기가 흐르고 그 물을 따라 새 생명들이 다시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원에 오셔가지고 행복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우리 민간 정원을 통해서 사실은 정원 문화가 확산이 엄청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 정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열악하시고. 그래서 민간 정원이 큰 발전을 하시는 게 제 바람이고 민간 정원이 국민들의 다 휴식 공간으로 또 행복 충전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또 다른 행복을 충전하고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계신 걸 보니까 두 분이서 이 정원의 주인공분들 맞으신가요? 네, 네 저희가 맞습니다. 여기 주인공입니다. 정원과 사랑에 빠진 부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제가 방금 이 천원에 있는 대한민국 1호 민간 정원에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민간정원 1호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는요. 세종시에서 지정한 세종시 민간정원 1호입니다. 28,410제곱미터 규모로 가꿔진 이곳은요. 올 초 세종시에서 민간정원 제1호로 지정한 정원이라는데요. 천안에서 만난 정원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원래 정원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꾸몄냐, 또 어떻게 꾸몄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여기는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 드네요. 제가 여기를 손수 이렇게 읽었어요. 나무 하나하나 심고 정성을 다해서 삽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리듯이 나무와 식물들을 심었어요. 한 해 한 해 가면서 점점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색다른 듯하면서도 친숙한 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더욱 정감이 가는 세종시 정원. 그런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정원 한편에 자리난 숲길로 안내했는데요. 과연 이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야... 사장님, 소나무 진짜 멋있네요. 멋있죠. 특별한 점 안 보이나요? 갈라져 있네요. 네, 이렇게 자라다가 붙었죠. 네. 붙고 또 다시 갈라지고. 소나무 연리지라고 하는데 소나무 연리지가 이 10m 간격으로 나란히 두 그루가 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소원 있으면 말해보면 소원을 들어줍니다. 소나무 연리지님,
대한민국 최고의 리포터가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도 소원 없으세요? 빌어보세요. 소원 있죠. 네. 매일 비는 건데 이 정원에서 아름답게 하여튼 노을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루어질 거예요. 엘리지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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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저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 네, 네. 아니 딱 봤더니 이렇게 네. 예쁜 정원에 빨래를 네. 널어 놓으셨어요. 빨래라는요. 이건 자연물을 이용한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예요. 지금 체험장 안에서 아내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혜영 씨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재미있는 체험에 또 제가 빠질 수 없죠. 나뭇잎은 앞에는 좀 펀펀하고요. 뒤에는 잎맥이 있어가지고 오돌토돌해요. 그래서 우리가 뒷면에다가 이렇게 물감칠을 해서 티셔츠에다가 모양을 냅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자리를 선정한 뒤 물감을 칠해 도장 찍듯 찍어주면 끝! 어우 정말 쉽죠? 짜잔! 제가 고른 나뭇잎으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티셔츠가 완성됐어요. 너무 예쁘죠? 예뻐요, 선생님. 짠! 너무 예뻐요. 세종시 정원에 오시면 나뭇잎 티셔츠 만들기 체험 꼭 한번 해보세요. 어릴 적 꿈을 안고 기촌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는 부부. 이젠 꿈을 넘어 행복까지 찾았답니다. 제 어릴 적 꿈이 진달래 동산에서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원을 가꾸는 것은 평생 소망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가꾼 것에 대해서 막 보고 기뻐하시면은 저희도 기쁨이 두 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서로 상생을 하고 굉장히 그 에너지를 나누는 그런 거라 할까요? 저 자신도 이렇게 꽃을 보면서 힐링 치유를 받는 공간이기를 원합니다. 너가 치는 장난들 모두 좋아. 뭐야 귀여워 미치겠어.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한 스스로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그 소중함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꽃 구경, 나무 구경 간다고 하면 근교에 있는 수목원을 많이 갔었는데요. 네. 이렇게 개인이 직접 정원을 갖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꾸며놓은 민관 정원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요, 매일매일 애정을 가지고 식물을 심고 또 가꾸기까지 해주니까요. 제가 식물이라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 봄에 이 두 곳을 방문해서 봄에만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마음껏 보고 왔는데 봄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바뀌는 식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니까요. 그 재미 누려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네, 박경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이 하나의 미술 전시관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통영에 부는 예술의 바람.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니 땡 땡 땡. 통영이 거대한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전통과 문화, 예술을 넘나드는 통영 르네상스의 서막. 아름다운 동양의 나폴리, 통영에서 열리는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다의 땅, 이곳은 통영입니다. 바다 진짜 좋다. 와, 꽃도 군데군데 펴 있고. 바다와 예술의 고장, 통영은 지금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제가 열렸습니다. 항구와 섬, 폐조선소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 전시관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 하야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통영, 섬, 바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통영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담고 3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예술제인데요. 작곡가 윤희상, 소설가 박경리, 전영림 화가 등 수많은 예술인들이 탄생한 도시인 만큼 통영시 전체가 그야말로 예술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폐조선소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보시면 이 조선소에 이렇게 조형물들이 쫙 깔려 있는데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폐조선소의 연구동은 메인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1개국 35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조각, 설치,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좀 신비로운 그런 느낌의 조형물이 있는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This is a very interesting piece, timepiece. It's not a clock, but it's a kind of a clock, a contemporary expression with the contemporary design. And you have two symbols here. You have the symbol of the spiral, which is a symbol of the universe. And in the same time, you have a perpetual rotation above the spiral, like this. And so this perpetual rotation indicates, you know, this sense of eternity. So this is a timepiece giving you the sense of eternity.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공간. 바로 세계적인 뉴미디어 아티스트 모리스 베나윤의 VOV인데요. 여기서 놀랍게도 나의 상상이 곧 작품이 된답니다. 기기로 뇌파를 읽어내고 뇌파가 그려낸 형상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파란색 공이 주변에서 막 돌아다닐 거고 네. 가운데 하얀색 원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네. 그 파란색 공을 하얀색 원 안으로 보낸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추상적인 단어를 보고 떠올린 생각이 형상으로 나타나고 작품이 된다니 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저의 생각들이 지금 시시각각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형상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영 서피랑으로 갑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 서피랑에서의 작품 관람에 앞서 통영 관악합주단과 갈랑 앙상블의 야외 합동 연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술 활동이라는 게 굳이 한 장르에 맞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곧 전체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미술이 음악과 함께하고 음악이 미술과 함께하고 그것이 또 이런 장르들이 도시와 문화재와 도시 전체가 어우러지는. 이 곡 아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월드스타 BTS의 다이너마이트인데요. 클래식과 전자악기, 그리고 우리 전통악기의 합주가 어쩜 이렇게 신나는 걸까요? 연주자도 관객도 남녀노소 어깨가 들썩들썩. BTS의 콘서트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지금 공연 되게 재밌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잘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축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통영에서 이런 뭐 버스킹 무대라거나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잘 나와서 보니까 또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 전시장이 된 서피랑 마을. 이곳을 즐기는 방법은요. 그저 느긋하게 걷는 겁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볼 것도 많고 기분 너무 좋다 진짜. 감독님 이거 피아노 계단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도가 시작되는군요. 제가 또 이럴 줄 알고 멋진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땡 땡, 땡.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제가 연주한 학교적인 땡땡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곳 서피랑은요 이렇게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미술적이고 음악적인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앞에서 무슨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오늘은 저희 여기 서피랑이 미술관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한 22명, 그다음에 또 여기 공간들이 한 11군데 공간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예술 작가들이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시 도서출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을 전체가 미술관이라는 말을 걸으면 걸을수록 제대로 실감하는데요. 여기 작품은 작가 우승근 작가님 작품이고요. 어릴 때 그 우승근 작가님의 그 동심을 이렇게 자아내는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친절한 해설과 함께하는 서피랑 작품 투어. 마을의 골목이나 가게마다 지역 작가들의 정감 있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냥 동네를 걷는 것 자체만으로 미술관에 와서 전시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그 공간에 전시장 공간을 찾아서 가게 되면 호불호가 생기고 또 가기가 좀 사실 힘듭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고 자연스럽게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깰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시를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색다른 전시장도 눈길을 끄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주민자치센터. 아니, 여기가 주민자치센터야 미술관이야. 자치센터 내부의 모습과 미술 작품이 어우러져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동백의 느낌들과 바다의 윤슬, 잔잔한 윤슬의 느낌이 어우러져서 비치는 모습을 가지고 패턴화시킨 디지털 작업입니다. 작품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전시관인가?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도 좀 딱딱한 공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이제 작품도 있고 설명도 해주시다 보니까 작품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공간의 딱딱한 느낌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다 건너 섬으로 갑니다. 이 통영 트리엔날레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또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또 섬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제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이번 통영국제 트리엔날레는 국내 최초로 섬들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섬이 가진 자연 경관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던 섬 한산도. 이순신 장군의 혼이 서려 있는 이곳에선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가 그 미디어 아트인가 보네. 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와. 이순신 장군이 7년 동안 친필로 써내려간 난중일기. 그 난중일기를 빛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현했는데요. 두 개의 바다라는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구국 영웅 이순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슬픔, 삶을 다뤘는데요. 보는 내내 빨려 들어갈 것처럼 몰입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뭐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이게 난중일기 글로 봤을 때 이걸 잘 모르는데 그렇죠. 이게 네. 영상을 보면은 더 와닿는단 말이죠. 이게 네네. 그래가지고 그 명량해전 그 직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의 그 감정 상태와 네. 그 해전 당시의 그 무거움을 네. 잘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또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이제 통영에 예술하면 제일 중요한 게 12입니다. 12. 12요? 12를 한번 찾아보세요. 12를 찾으라고요? 저한테 지금 12 거시는 거 아니시죠? 12. 12. 저 12. 저거 12 아니에요? 이곳은 통영 전통 공예관. 12 공방이라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네. 임진왜란 당시에 삼도 수군 동계령이 있을 때에 군수품 물자를 조달하고 네. 또 임금님에게 진상품을 조달하는 그런 조달책이라고 보면 되고. 12 공방을 빼놓고 통영의 예술을 이야기할 수 없죠. 내로라하는 장인들만 모였다는 통영 12공방. 조선시대 최고의 명품이었던 통영 공예품은 지금까지도 그 맥이 이어져 통영이 명품 공예산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통 공예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요거 네. 지금 이렇게 상자를 예쁘게 한번 좀 한지 공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한지 공예 체험. 원데이 클래스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한지의 색을 골고루 입힌 다음 조심조심 상자에 붙여주는 거죠. 한지의 재질을 그대로 살려서 부드러우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준다네요.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참 잘하죠. 우리 단호 친구는 이렇게 한지 만져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한지를 만져보니까 네. 느낌이 미역 같아서 좋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 통영 트리엔날레 홍보물을 보고 이 체험을 한지 체험을 신청하게 됐는데 실제로 통영에 와보니까 이 통영에 여러 가지 전시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식구들과 체험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는 이렇게 다양한 작품과 체험을 통해 예술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어서 통영의 상징과도 같은 꽃 동백으로 활용 점정, 근사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한지공예 어떠신가요? 제가 또 학창시절에 미화부장 출신이었거든요. 보시면 마감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한지공예 상자. 통영의 멋과 예술이 고스란히 담긴 기념품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예술의 향연,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를 온몸으로 즐겨봤습니다.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는요, 5월 8일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색다른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통영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통영 르네상스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제1회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자연, 사람, 작품 모든 것이 예술이 되는 통영으로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는 5월 8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